뭐야, 또 날먹이야? 두 마리 날먹? 하지만 고래밥에 비탄이 없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불 두 개 보고 엘리트 잡고, 엘리트 잡고 요쪽 길 저구 저구 좋습니다. 뭐야, 배당 왜 저래? 건무 저구 단분사 개구리인데 스네골 슬라임이라서? 아니 슬라임이어도 아이 뭐 슬라임이면 쉽지 않지. 귀지삐 플라잉 니키 단분사되나. 하, 발놀림 쓰고 싶다. 발놀림 지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발놀림 언제 넣어? 엘리트 잡으려면 전광석화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발놀림 쓰고 줄 때 먹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정밀을 사고 싶은데. 아. 사딜 오른다. 사딜 오른다. 사딜 오른다. 얘네 소멸이니까. 엘리트 하나 더 잡으러 갈 거고. 때리는 게 낫겠다. 체력 아낀 걸로 엘리트 하나 더 잡으러 가자. 단분사. 금강소. 개꿀. 갓땅. 개꿀. 개꿀 뱀식물 퍼펙트하기 포션 아낄까? 보스 슬라임이라서 화염 포션 염주 유독가스 강화할 거 왜 이렇게 많냐? 발놀림 돌아왔구나. 포션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정답이 뭐야? 정밀인가? 16 데미잖아. 이거 333 나면은 3 3 3 6 9 이렇게 해야 되나?
정밀히. 아니지. 유독가스는 3댐, 6댐 이렇게 계산했던구만. 그러면 9댐이잖아. 정밀은 16이니까 정밀이 더 세네. 근데 분열되고 나면 유독이 더 센. 정밀이 더셀것 같긴 하다. 다 때려 박으면 되나? 이번 턴에 분열하냐, 다음 턴에 분열하냐, 이건데. 다음 턴 3수비. 유독 가스가 달달하다.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몰려줘? 슬라임이라 그런가? 저구 나오고 죽죽죽 나온 게 거지. 불쾌. 불쾌, 불쾌, 불쾌. 아니. 아 유물 보니까 머리 아프다. 아유. 그래, 뭐 얼마나 좋은 거 주려고. 아스트로 러베가 나왔나 한번 볼까. 페널티 없는 노상목 고르실. 히히. 아, 인생. 아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아이, 아이, 좋다니. 근데 지금 단분사랑 저거, 이거 엘리트 좀 잡아볼 만한데. 염수도 있고. 에, 근데 이쪽 길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엘리트 네 마리 있는데. 근데 네 마리 잡을 만한 데가 아닌가? 아카베코 단부사 한번 맛보여주면 애들 정신 못 차림. 공포도 있다. 칼치는 불쾌로 잡고. 야, 진짜 엘리트 잡을 만한데. 아, 얘가 엘리트보다 더 세. 킹진 킹중 갓비. 강폭발 기능이 낫겠다. 유독가스 독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카베 코벌집. 벌집 넣으면은 2막에 힘 실어지긴 할 건데 3막까지 가면은 저것도 쓸모없을 것 같은데. 정밀은 아까 포션입니다. 저구 벌집. 대단 원참기. 대단 원참기. 수준 높은 대단 원참기. 스낵골 독바인데 돈이 없네 쌍비려. 그러게요. 연막탄 하나 나오나? 고대 포션? 선택받은 자 있다고 나오네. 무쇠 포션. 공포 지금 있잖아. 잠깐만, 몇 데미지 이거? 8 32 잡네? 아니 약화네? 괜찮아. 유독 써야 되고. 포션을 하나 먹자. 아, 근데 포션 먹을 거였으면 검부 쓰기 전에 먹었어야 했는데. 독바가 더 세겠지, 정밀보다? 독바는 2댐수가, 정비를 4댐수가. 한 턴만 더 있어도 독바가 더 세잖아. 정밀 많이 들었다. 예전에 알던 그 정밀이 아니야. 총매각도 봐야 되고. 아까 상점에서 독바 못 먹은 거 요렇게 보면 좀 아깝다. 펜촉 제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이 넣냐 이거지. 제비 넣자. 제비 솔직히 개사기인데. 와, 핸드 진짜 잘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냐? 아니지, 아, 무력화 써서 저거잖아, 체력이. 킬각 놓친 줄 알았네. 흐릿함. 아이프리타만 안 넣을 이유가 없지 않아.
딜 카드 주고. 아이 왜 신성이야. 펜초가 아까운데. 아 서순. 아니야 불쾌 걸면 서순 아니야. 신성 겁나 세네. 다음 엘리트도 펜 쪽으로 잡을 수 있겠다. 다음 엘리트 아마 칼질 건데 불쾌만 잘 걸면 되지. 전략가 쓰려면은 괜전이 있어야 될 건데 괜전이 없어. 나 이거는 올강화지. 민첩 3 효과다.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머나먼 미래. 전등사 할까요? 전등사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생각보다 전등강인데 이거? 첫 턴 9장 들어오라가지고. 다 미래야. 아니 뭐 개노삼 세번 나와. 야 이거 52딜이다. 어우야 명예의 전당인데. 어 괜전이다. 괜전 나왔을 것 같으면 아까 단부사 지금 빠지는 거 아깝네. 아 역시 괜전. 유독가스 가스 가스 가스. 뭐 잡는 것 같은데. 총매 이번 턴에 쓰는 게 이득인가? 다음 턴에 쓰는 게 이득인가? 써 그냥.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이득이다. 약화 걸려서 단도가 몇 데미지? 킬각 아니겠지? 7뎀. 이 약화 치약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더라? 그냥
그냥 원래대로 되던가? 그냥 약화 먼저 계산하고 취약 계산하면 되네. 그러면 7에서 약화 들어가면 5뎀이야? 그럼 8뎀 나오겠네? 아, 왜 7뎀이야? 8뎀인 줄 알았네. 그냥 원래 데미지인가? 아, 모르겠다. 교활 한 포션 깨실 필요 없잖아. 대단원이다. 괜전 있긴 한데. 근데 대단원 집으면은 강철의 폭풍 목숨. 23장이면 대단원 약한데. 길가다 탄플린 하나 주고자. 망치 많은 게 없다. 망치인데 재련이 막히는 이유가 뭔가? 맹독 말고 인공물 까주면 좋을 것 같은데. 128골드나 줄만한가? 근데 멤버십을 샀다면 못 먹었겠지. 구르기 강화 못하는 거 너무 아쉽네.
종이학 때문에 내가 맥을 못 추네. 종이학은 진짜 전설이다. 심장 생각하면은 총매가 나을 것 같고. 근데 강화를 못하네. 생각해보니까. 아 제발. 괜전 제비도 얼마인데 넣을까? 아 제비 강화를 못하는데 의심 너 얼마나 하지 않음? 리얼로다가 제비랑 구르기 같은 거 나오면 다 넣고 싶은데 강화를 못하네. 강화 가능했으면 잡아다가 강화를 했을 텐데. 와, 딜게 세네. 네메시스 첫 턴키라는 사일런트. 폭속. 폭속 집어야 달팽이랑 심장 잡을 것 같아. 법서도 열리라고 있고. 오. 발놀림 하나 더 나오면 엄청 든든하겠네. 폭제피 안녕하세요. 종이학 정말 선녀 같다. 오. 탈출구면 손해는 없겠지. 폭주 강화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
네, 편촉. 아씨, 잘못 눌렀다. 불쾌 맞으려 그랬는데. 협도미 잘 잡는 거 보면은 센 덱이긴 한데. 마름수야. 심장 생각하면은 마름수야지. 근데 강화를 못하는데. 강화 못해도 심장상으로 45딜 두 번 맞는다 치면은 96딜. 총매로도 지금 딜이 핸드 잘 잡혀서 빠르게 유독 폭촉 뜨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막 될 것 같진 않아서. 아, 비늘 있네. 비늘 있으면 딜 나오나? 유독가스 늦게 나오면 지금 말짱꽝이라 다른 거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규칫비에다가 불켜 있어가지고. 충분히 잡겠지? 심장. 발돌림을 주제 차라리. 이렇게 유독가스가 빨리 나와주면은. 어, 잠깐만. 에이. 아하. 젊은 친구 매너 게임해. 망단 같은 거 쓸 자리 없지. 독바르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도와만 거. 개슨. 심장 생각하면 고대 포션이 맞지. 귀집이 안 어려웠고. 그냥 병 뽑혀보자. 어차피 폭촉으로 잡을 거고 짤딜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
9배, 아 18배라고 봐야 돼. 두 턴 보니까. 총매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잡자. 지금 하면은 딜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짜져있죠. 아, 왜 곱하기가 안 되지? 곱하기 18 하면은, 잠깐만. 아, 되지? 수고. 펜촉 관리나 하자. 아, 불쾌 마렵네. 귀엽네. 큐트. 아, 파워 왜 다. 귀지비로 영체력으로 만들어주세요. 고통받으리라. 총매는 2패 때 써야 되나 1패 때 써야 되나.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폭주색. 독바르기가 있었다면 독을 많이 발랐을 텐데. 아, 좋은 거 날라간다. 까마귀가 쉽지, 내가 쉽냐. 아, 달다. 집이 쓰고 잡아야 돼. 살려둬. 으아악! 아니, 내가 안 죽였다니까?
제가 알아서 못하니까? 나 안 좋은데. 아, 그냥 바로 쓰자, 이거. 밴드에 저런 거 잡아놔서 좋을 거 없어. 스택 완벽.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영 곱하기 3. 이김. 공중제비 모드 있는데 구르기 모드도 없나? 아, 구르기 하는 사일런트. 아, 수리검을 못 사네. 야, 내 포션 사주면 안 되냐? 내 포션 안 살래. 포션은 저게 좋을 것 같은데. 가마솥이 제일 낫겠죠. 민첩 포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나 먹자. 병요정? 중독 포션? 몸풀기용 포션? 병요정이 제일 낫겠다. 그냥 구려. 안 좋게 나왔어. 노아 44딜 공포. 아니, 귀집이 다 빠지면 어떡해. 에반드. 아, 이건 좀. 에이, 그지 같은 게. 아이고, 사일런트. 아이고, 사일런트 죽는다. 아이고, 창당이 사람 친다. 여사냥꾼 친다. 마른 새로 잡아. 아니, 방패야. 아이고 방패야. 이걸 막아주네. 동료가 구해주는 글리셰. 조개화석 있으니까 이제 심장 서타 연타겠네.
안 좋다. 귀지피 전마는 왜 첫 턴에 다 퇴근하냐고. 인공물 때문에 맞아야 돼 그냥. 건물 쓸까 어차피 요정 빠지는데. 다음 턴에 유독가스로 인공물 빼고 불 켰을 거고. 총매 빨리 나와야 되는데. 텅스텐이죠. 아, 흐릿함. 아니, 흐릿함이 아니라 폭수 언제 나와. 급해 임마. 제비, 아니, 프리턴. 아. 아. 깼네? 깼네? 이겼네? 버접해. 버접. 버접, 버접. 아프사. 이제 누가 버접이지? 어? 흐릿함 두 개 쓰면 막는 거 맞지? 와, 개솔리네. 어, 접수. 킹 이갓. 에너지 28 얻은 병구업성 금강석 준비된 가방. 이거 아카베코가 큰일났다. 염주 한번 발동해서 개쓰레기 우물. 트롤라베 공포총매 강폭 펜촉. 펜촉도 일만이 했지. 막대 28방어. 막대 별 일 안 했네. 28방어면 카카털 이런 게 더 낫겠다. 심지어 펜터그래프 한 번만 넣어도 25인데. 비늘 440딜.
비늘 없었으면 힘들었지. 종이야. 개사기. 전등. 박제. 망치. 가면. 가마솥 한거 없어. 조개와 썩 없었어도 힘들었겠다. 체력 남은 거 보면. 아, 요정 좋네. 아, 유령 줬어야지. 아니, 유령을 줬어야지. 요정을 주면 어떡하나?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이마겔리트 4마리나 잡았어.